지금 가장 큰 목표는 지금 드럼이 공석이 아 드럼 드럼을 빨리 구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킹 그 역사를 좋아하나요? 네, 정말 좋아. 좋아하나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그 자세히는 모르고. 어떤 점이 좋나요, 바이킹 역사가? 그냥 어릴 때 북유럽 신화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먼저 이끌렸었고, 바이킹 하면 또 전투 도끼, 불 달린 투구 그런 상징들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어요. 그들이 또 뭐 개척하고, 네. 뭐 전쟁하고. 뭐 신도 이제 다른 신들 오딘 토르 뭐 그런 신들 그쪽에서 나온 음악들이니까 네. 아직 너무 두 분은 아직 어리잖아요. 네. 앞으로 목표 꿈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밴드 오래 한번 지속을 시키고 싶고 뭐 다양한 다른 음악들도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음악 시도하고 싶다고요? 네. 왜? 약간 취미로. 아 취미로? 앰비언트 이런 걸 작곡을 열심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목표라기보다는 즐기는 느낌. 아 즐기는 걸로? 밴드는 그대로 그대로? 색깔을 유지하고. 아 김인성 씨, 김환 씨의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라고? 네. 다른 장르 곡들과 개인적으로는 스레쉬 메탈 하나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 보통 저희 밴드에서 곡을 만들면 펀 씨랑 이제 다른 기타 분이 주로 둘이서 만드시는데 저도 이제 만들 때가 왔는데 곡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이제 한번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목표 있나요? 목표는 딱히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 네. 되게 좋은 마인드인데요? 되게 좋은, 어떻게 어려서 이렇게 좋은 마인드를 갖고 살 수 있죠?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저께 저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았겠어요? 아, 아니요. 아니, 저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어제 공연 또 제가 또 잘 봤습니다. 앞으로의 꿈, 희망, 그런 건 또 없으신가요? 좀 깜깜해 보여가지고. 깜깜한 게 좋다고? 깜깜해 보여가지고 앞이 내 인생이 깜깜해 보인다? 앞날이 아 앞날이? 그래서 사거리가 짧은 손전등을 들고 가는 느낌으로 짧은 목표만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살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하는 사람들도 모든 분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쪽만 이런 자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다 힘들더라고, 괴롭고. 아직 졸업을 안 하셨잖아요, 두 분 다. 네. 네. 앞으로 이 밴드의 활동 계획은 있나요?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지금 드럼이 공석이 드럼. 드럼을 빨리 구해 보려고 합니다. 드럼을 구해서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다. 네. 민성 씨도 드럼을 구하는 게 지금 목표인가요? 네, 지금 드럼이 제일 급선무라. 디스펠이 2023년도에 좀 더 새로운 멤버가 와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진짜 오랜만에 나온 블랙메탈 밴드니까 좀 꾸준하게 활동을 좀 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락해도 아직 어리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미래를 보고 빛만 보고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손전등 앞에 있는 빛이지만 계속 보면서 좋은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학교 졸업하고 음악활동, 밴드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부산에서 좋은 밴드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락앤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아직 젊은 친구들이라 마지막 이제 시청자들에게 들려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안개라는 곡이 있습니다. 안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테마로 만들어봤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인데 갑자기 모든 인구가 사라지고 건물들은 낡아가고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저가 혼자 남은 거예요. 아 혼자? 그때 절규라던가 그런 감정적인 느낌의 곡입니다. 디스펠의 안개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o it was like, yeah. Sorry.